요즘 제일 핫한 클럽하우스, 여기에 정용진 부회장이 직접 등장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정용진 부회장이 지난 27일 음성 채팅 소셜미디어인 클럽하우스에 직접 등장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 주제는 신세계 야구단 운영 계획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새 팀명에 대해서는 와이번스보다는 인천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으로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구단명은 이미 정해졌고 공개는 다음 달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야구단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이마트를 대표하는 노란색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구장에는 스타벅스와 노브랜드버거 입점 계획도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해 통합 챔피언인 NC 다이노스를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NC 다이노스 구단주인 김택진 대표를 야구팬들은 택진이 형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이용자가 정용진 부회장에게 용진이 형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라고 묻자 정용진 부회장은 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우리 팀이 12하면 벌금을 내겠다고 말할 만큼 야구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고 우승하고 싶어서 야구단을 인수했다는 정용진 부회장. 용진이 형이 이끄는 새 구단은 어떤 모습일까요?